여기다 해주면 안 돼? 그냥 일로 와봐. 또 뭐였지? 아, 저 죽겠다. 지스트 하트 지트. 뭐 하세요? 생일이래. 민아. 누가? 어떻게 온 거야? 집 하세요. 아니요, 스폰은 안 하고 너무 많이 해서. 신혁이. 신혁이야? 응, 신혁이 노래 내달래. 감기 다 나았어요. 그래서 민아, 너가 이제 바디빌딩을 할 거면 이 똑똑하고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돼. 소리 좀 더 키워라. 스케줄 뭐 있죠? 그럼 너가 알아야지. 일단은 지스트님 8월 스케줄 뭐 없는데? 열심히 좀 하세요. 8월 스케줄 뭐 없어요. 아 그래? 너가 모르는 거 아니야? 자격이 없네. 해봐도 제발 미리미리 좀 이제 알자고. 나도 이제 시발 진짜 믿는다니까 그러면.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약을 꽂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했어. 좋아했어.
해서 그거 있어서 이제 좀 어쨌든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게 어딜 봐도 약 꽂는 동작입니까 이게 그렇긴 해 몸이 몸 좋아 보인다 누가 봐도 내추럴이긴 해 누가 봐도 내추럴이라가지고 이게 아니, 사실 애매해 근데 진짜 내추럴한테 약 꽂는다는 거 되게 극찬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약 꽂는 사람한테 내추럴이라고 우리 지금 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 몰랐네 그러니까 너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 다음 앨범 언제 나와? 다음 앨범 10월 잠시만 그걸 말하면 안 되지 이거 말하라고 말해? 10월 형 뭐해? 주원이 형 10월? 응 너가 뭔데? 10월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10월이 딱 적기야 왜 10월이 적기야? 지금 1분기에 하나 냈고 2분기에 하나 나왔고 3분기에 하나 나왔고 운동 같이 가고 싶은 조합 어 그렇긴 해 좋습니다 미니가 현선이 앨범 나올 때마다 나올 아, 때만 참... 약을 꽂는다고 번호라도 바꿔야 헬스장 가고 있어? 어디 헬스장 가요? 목동 오십시오 목동 목동 오십시오 목동 목동 오십시오 목동 오십시오 목동 오십시오 목동 목동 오십시오 목동 목동 오십시오 목동 오십시오 목동 목동 오십시오 말투가 진짜 좀 패고 아! 말투 좀 패고 싶어요 진짜 끝말잇기 한 소절만 불러줘 끝말잇기 뭐였지? 사과 붉은 실을 의어져 있다는 우리 이거 아니야 사과 어떻게 들어 미친 그것도 안 들고 뭐야 3대 13 열심히 하십시오 넌 어디 있냐 하트 해보세요 안 나오는데요 하트 뒤에 쿤디 판다 맞냐고요? 아닌데요. 어, 근데 어, 느낌 있다. 그냥 판다요. 그냥 판다. 아, 푸바. 뭐 되게 많다. 많지. 스템이라. 양쪽으로 해야 나온대. 너한테 하트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응. 400 거짓말. 이 친구 헬스 지망생 네 제가 가르쳐주고 있고 헬스 한 지 얼마나 됐지? 나 이제 8개월? 아니 8개월 이제 제대로 한 건 6개월 6개월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디스트로젠이란 약을 해가지고 근데 원래 스모 선수였잖아 너 고등학생 때 아니 씨름 그래서 스모 경기를 씨름. 하다가 이 왼쪽 얼굴이 많이 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생겨진 건데 이게 그래서 응? 아니, 보여드려 아, 아니, 보여드려 네, 네, 네. 컴플렉스 보여드려 괜찮아 컴플렉스야 컴플렉스야? 응 뭐가 컴플렉스야? 왼쪽 얼굴 눌린 거 씨 왼쪽 아. 얼굴이 눌렸어 너? 눌렸게? 전완근이요? 우와 전완근 보여주세요 아 이게 칠면조다리 같긴 한데 약간 OST요? OST 잡혀있는 거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 무슨 노래 또 만들어야 될까? 감사합니다 너의 친구는 불리와 조금 닮았다
웃지마. 아, 나 괜히 들었었어. 작업하고 있었어요. 문신 없어요, 계획. 친 닮았어요. 우와. 친구가 군대판다? 넌 뭐야? 나? 지스트. 난 지스트지. 지스트 닮았다는 소리도 좀 들었는데. 축복인. 그래? 지스트 닮았다는 거 칭찬이잖아. 저 담배 안 펴요. 안경 쓴 분 가슴이 너무 크대. 부담스럽겠다. 여기도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 현선 사랑해. 야, 이렇게 하니까 네 얼굴 잘 보인다. 이렇게나 뒤에 있어야 지금. 이러면 가려지나? 오, 오, 오. 야, 잘생겼다. 야, 엄지상이네. 잘생겼다. 되게 엄지보다 못생겼네. 이게 더 편하다. 이렇게 머리 스타일 이렇게 딱. 봐봐. 잘생겼어. 괜찮아? 응. 말 안 되는데. 좌성민 우파이맨. 내가 쿤디판다 닮았. 야, 나 쿤디판다 닮았어? 모르겠어. 뭔가 별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 근데 좀 실례긴 하지. 그니까. 어, 많이 실례. 나한테? 뭘 너한테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니까 이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꽂으면 이게. 와, 나 진짜 지금 몇 명 뭐지? 100명이 다 믿을까봐 나 그게 너무 무섭다. 님몰캐시님 닮으심. 너는 일단 학원 나온 사람들 다 닮았다. 너는. 그분을 좀 많이 들어봤어. 아, 많이 들어봤어? 응. 군디펀다랑 오담을 섞은 것 같아. 와, 아, 진짜 고민하고 추억이 남아있어. 장모도 닮았다. 아, 약간 이런 노래 만들고 싶거든. 민지가 했던 거 같지. 이런 거 제목이 뭐야? 이거 읽을 줄 몰라. 이거 되게 유명해. 토일이 형이랑 한 거 많죠. 바운디? 바운디. 거짓말처럼 아니 운명처럼. 현우나 뭐하냐? 처음 마주쳤다가 두 번째 마주쳤다가 우리나란 사람이 너무 말 안 들려서 멀쩡하게 지내. 미카엘 닮았대도. 누구야 미카엘? 저거 태비? 태비라는 분이 너 미카엘 닮았대. 누구야? 미카엘이. 안녕하세요, 형. 어, 근데 이쪽은 이제 음악 안 해가지고. 파이멜 미카엘이. 와. 너한테는 칭찬이잖아. 왜 칭찬이야?
뭔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초딩 같은데. 너 가로로 보니까 더 다르긴 하다. 가로로 보통 안 보지. 근데 이제 가로로 봤어? 어때? 크다. 가로로 봤어? 더 크다. 수혁이 없어. 쟤 뒤로 놀래? 싫어요. 첫사랑 쌀 풀어주세요. 싫어요. 다음 릴리즈 다음 릴리즈 언제? 정동현 지스트 군디 판단해. 10월. 플래스트 앨범 들어봤어. 플래스트 앨범 좋다. 이거를 이걸 하고 싶어 이거. Brand new. Brand new. 뭐해 혹시? 웃어줘. 싫어. 이 사람 웃기려고 지금 그런 거야. 너무 웃기려고. 너무 웃기려고. 한명 웃었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제 끌게요.